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인짱입니다. 여기는 이제 익숙하실 인스튜디오의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니라 수다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프리랜서가 된 이유와 2주 동안 혼자 일하면서 느낀 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2019년에 처음 브이로그를 올리기 시작했던 거는 너무 일상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그 순간을 좀 기록해서 나중에 떠올리고 싶은 마음에서 브이로그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제 지인이나 가족들이 제 일상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됐던 거라 일단 이 영상도 지금 시작하는 제 마음을 좀 기록해 두면 나중에 먼 훗날에 제가 초심을 찾고 싶을 때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 처음 마음은 어땠는지 그런 증거 자료를 한번 남겨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 브이로그는 조회수가 많진 않지만 저는 사실 제 지인들만 보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편집자 브이로그라고 올려두니까 편집자 지망생 분들이나 이제 막 편집자가 되신 분들이나 동료분들이 좀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로로 프리랜서가 되었고,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일할 생각인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해보면서 이런 선택도 있다 정도로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저는 2021년 1월 30일에 6년 정도 다닌 회사를 퇴사했고요. 그 회사는 제가 다닌 네 번째 회사였고, 저는 이제 2011년에 일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년 차 편집자이죠. 그리고 바로 직전에 그만둔 회사를 오래오래 다닐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퇴사 후에 뭘 해보겠다고 정해둔 거는 딱히 없었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뭐, 일하기 싫다, 퇴사하고 싶다, 이렇게 맨날 말은 해도, 실제로 그게 퇴사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일하기 싫다는 거는 그냥 내가 아주 돈이 많아가지고 일을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싶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꿈이지, 그게 정말 이 회사를 떠나서 내가 다른 데 이직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는 말들은 아닌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었고, 그리고 사실 이전 회사에서는 제가 원하는 분야의 도서를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큰 회사다 보니까 분야별로 팀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용 분야 책을 좀 중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니기가 편했고, 그리고 이직을 하게 되면 새 회사에 이제 다시 적응하고 다시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알려야 되고 관계를 쌓아야 되고 시스템이 익숙해져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항상 이직에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게 이제 전 회사는 6년 정도 다니다 보니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건 누구한테 말하면 된다, 이건 누구랑 얘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거는 어떻게 기한을 올려야 되고 이런 시스템 자체를 이제 제가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 회사에 여기 오래 다니면 되겠다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퇴사가 결정되었을 때는 앞에서 말한 이직하고 난 후의 어려움들이 떠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2021년이 저한테 되게 아주 큰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전부터 이제 회사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번아웃이 오기는 했어요. 제가 좀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그렇게 일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막 타올랐다가 어느 순간에 확 꺼지고 이런 게 조금 많이 있었는데, 근데 21년은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이제 책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지루하기도 했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많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벤트나 행사 같은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럴 여건이 되지 않은 채로 2년 정도를 지내다 보니까 더 그런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문제들도 뭐 없진 않았고, 그래서 퇴사가 결정됐을 때, 그래, 잘 됐다. 내가 용기 없어서 퇴사 못 하는데 등 떠밀어 줬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그냥 합리화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직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퇴사 전에 이제 인수인계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밤에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가서 인수인계하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미리 좀 정리를 했고,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고, 뭘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퇴사 직, 진짜 퇴사가 임박했을 때는, 아, 출판계를 떠나야겠다, 그런 마음까지 크게 가졌었고요. 그래서 퇴사하고 몇 달은 쉬어야지 이런 얘기를 우리들끼리도 팀원들끼리도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퇴사하고 한 1, 2주를 그동안 막 시간 없다고 못 만났던 작가님, 역자님, 동료들, 업계 이제 친구들을 좀 만나서 대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제 상황을 놓고 이럴까 저럴까 대화를 막한건 아니고, 그냥 그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분들 상황은 어떤지, 뭐 그냥 그분들은 이런 어떤 경험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수다 떨듯이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하나둘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한 거는, 무엇보다 저는 책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일을 잘 하고, 이제 이게 몇년 전만 해도 스스로 잘하는지를 정말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제 주변에서 들려주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아마 뭐 대부분은 그냥 겉으로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들이겠지만, 그런 평가들을 들으면서 계속 저 스스로도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을지언정 난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태도를 취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잘하는 건 책을 만드는 거라면 그래, 그럼 계속 책을 만들자. 그럼 어떤 형태로 출판계에서 일을 할 것인지 그걸 정해야 되니까, 이제 고민을 막 하면서 이제 다른 출판사에 입사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취준생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취준생이 맞죠? 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던 때에 저한테 제 결정에 크게 영향을 준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나는 이제 탈출판을 꿈꾸면서 요즘 최근에 많이 등장한 콘텐츠 에디터라는 자리에 이력서를 한 곳을 넣었어요. 되게 큰 곳이었고 벤처였는데, 거기서 이제 서류에서 탈락을 했어요. 근데 저는 행사 진행도 많이 해봤고, 콘텐츠 기획은 계속했고, 브랜드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했었고, 다양한 협업사랑 콜라보도 했었고, 출판회 경험이 많은데, 이력서를 넣으면서 딱 하나 걸리는 게제 경력이었거든요. 어떤 경력이냐면, 경력이 너무 넘친다. 그거를 이제 좀 그게 마이너스 요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할수 있는 게 많고 해봤던 게이 정도 있으니 면접은 보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면접 자리에도 불리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콘텐츠 에디터를 구하는 자리들이 3년 차를 전후로 모집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팀장급 경력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뭐 이게 제 정신의 승리일 수도 있는데, 지금도 서류 탈락의 이유는 경력이 너무 넘쳐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력을 원하는 자리에 제가 지원을 했다면 달랐겠지만, 제가 지원했던 포지션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여기서 생각한 거는, 지금 내 상황에 이력서 100개를 넣으면 취직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저도 이제 회사를 평가하고 고르니까 제가 지원하고 싶은 자리가 한 달에 한두 개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쉴 것인가? 내가 그 자리를 결국에는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많이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사건은, 친한 작가님이 외주라도 하면서 쉬라고 어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정확한 일이 정해진 건 아니었고, 그 회사도 이제 글 작업을 계속 해줄 에디터를 찾고 있는 곳이었고, 그게 뭐 당장의 단발성으로 지금 한 건, 이런 건에 대해서 일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앞으로 기획하려고 하는 데에, 저라는 요소가 포함이 되는 기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언가를 기획해 보려고 하는데, 그 기획을 할때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외주자가 있는가가 이제 결정적인 상황이어가지고 저를 만나셨고, 그 미팅을 거치면서 이제 저도 몰랐던 저를 알게 됐어요. 저는 저한테 일을 주세요라고 말을 하거나, 저는 다할수 있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든지 할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를 어필하고 이렇게 미팅을 거치면서 협업할 수 있다면 외주를 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처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완전히 외주자의 길을 걷겠다로 마음이 돌아섰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어머니한테, 저는 앞으로 제 회사를 차리겠다, 혼자서 일을 할 거다, 집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작업실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작업실이라는 게 어떤 계산이었냐면, 보통 이렇게 오래 일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좀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만 아니면 한달 동안 유럽을 여행하면서 그 돈을 다 쓰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저 스스로가.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단순하게 어차피 쓸 돈이 지금 나한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차피 쓸 돈이면 그걸로 작업실을 구해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하면서 놀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실을 보러 다녔고, 사실 작업실을 구하는 게한 두세 달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돌아본 지한 3일, 4일 만에 이 자리를 발견을 해서, 크기나 금액이나 뭐이 이상 되는 거는 제가 앞으로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에 정리를 하고 각오를 드리고, 1월 3일부터 정식으로 인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콘텐츠 기획 및 편집 외주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라고 거창하게 말할 것도 아니긴 한데, 어쨌든 사업자를 저는 냈고, 거짓골이 되더라도 일단 2년은 이 자리에서 회사를 유지를 할 생각이에요. 순조롭게 흐름을 탄다면 그 이상으로도 앞으로도 쭉 이렇게 일을 하겠죠. 다행스럽게도 첫 주부터 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일단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일하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가짜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아직은 초창기라서 이게 신이 나 있는 상태라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회사 다닐 때 감정이 진짜 널뛰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감정이 널뛰는 사람이긴 한데, 그냥 뭐 어느 순간에는 다 괜찮고, 어느 순간에는 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사건도 많고, 막 정신없고, 이게 좀 하루하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뭔가 약간 그런 나의 시련들에 제가 취해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약간 고든 램지처럼 약간 늘 화내야 되고 막. 근데 그렇다고 제가 회사에서 막 화를 내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늘 조금 감정이 날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짜증나는 사람도 없고 짜증날 일도 없고 뭐 그런 게 없거든요, 인생에. 제가 짜증나야 될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그 짜증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뭔가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호르몬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게 벅차오르는 그냥 그런 감정들이구나, 이거는 내가 지금 짜증이 난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울렁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런 게좀 좋은 점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로,
저는 사고 싶은 건다 사자 주의예요.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사고 싶은 건다 사자. 그런 사람이고 사실 작업실도 몇년 전부터 갖고 싶기는 했어요. 결국엔 가졌고. 근데 이제 회사 다닐 때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막 힘들게 회사를 다녔나 싶긴 한데 그렇진 않았고 그냥 안 힘들어도 힘들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 힘들어도 아, 난 너무 힘드니까 뭐 괜찮은 거 좋아 보이는 거 보이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이것도 못 사? 내가 돈 벌고 돈 벌어서 이것도 못 사?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비를 많이 했고 그 흔히들 이제 시발비용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컸는데 퇴사 후에는 그게 전혀 없어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적어두고 계속 봐요. 이걸 내가 진짜 사야 되나? 이게 필요한가를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보면서 잔고도 같이 확인을 하면서 이거는 다음 달에 살까? 이거는 내일 살까? 이거는 뭐 어디 지급 들어오면 그때 살까? 뭐 이런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회사 다닐 때는 이제 늘 쫓겨가지고 막 지금 이거 안 하면 죽을 것처럼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진정이 되었다. 그게 이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단점은 제가 말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 팀원들이랑 맨날 수다 떨고 그러는 거 못하는 거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말하는 능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요즘에 좀 들어요. 그래서 계속 지인들한테 놀러 오시라고 초대를 계속하고 혼자 일하니까 좀 그런 게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작업실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저는 이제 글이랑 콘텐츠에 관한 것은 다 해보려고 해요. 책 편집도 하고, 카드뉴스 기획도 하고, 기회가 된다면 브랜드 SNS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들어오는 일은 일단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막막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채널의 브이로그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냥 그저 그런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보시는 분들이랑 공유하고 나눌 게 있다면 참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길고도 너무나 개인적인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원래대로 브이로그로 돌아올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